오늘은 242만원짜리 고사양 게이밍 컴퓨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자 견적을 한번 볼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컴퓨터 사양은 이렇습니다. 인텔 i7-14700KF. 자, 보통 예전에 i7 CPU 하면 굉장히 좋은 CPU고 최고의 CPU였죠. 근데 지금은 14700을 보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냐?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왜 걱정이 많이 되냐면, 자, 14700KF는 여기 보시면 10나노 공정으로 만들었죠. 굉장히 구세대 공정으로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8코어 16스레드예요. 거기에다가 최대 클럭이 5.6까지 올라갑니다. 와, 10나노 공정에 8코어 16스레드에 최대 클럭 5.6. 굉장히 CPU에 무리가 많이 가고 특히 발열이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전력 소모도 보시면 최대 254와트까지 올라가요. 굉장히 메인보드에 부담이 많이 되겠죠. 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쿨러를 보시면은 79,000원짜리 순행 쿨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래도 저 같으면은 굳이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이거. 요거 좀 약간 여러 가지 이슈로 해가지고 이 CPU 안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어쨌든 이 CPU로 견적을 짰고요. 그다음 메인보드는 B760M, 그다음에 메모리가 16기가 두 개짜리 들어갔고, 그다음 SSD가 1테라짜리가 들어갔어요. 케이스 800짜리 파워, 그래픽 카드가 RTX 4070, 그다음에 SSD만 여기는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부품 가격이 카드가 기준으로 214만 원이 나왔는데, 여기 업체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24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업체 마진이 대략적으로 한 3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건 현금가니까 3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될수 있겠죠. 근데 뭐 단순 계산했을 때한뭐 25만 원에서 30만 원이라고 예상되고. 그럼 저 같으면 이 컴퓨터 말고 다른 걸 추천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얼마 전에 우리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신 컴퓨터가 있는데, 7800 3D에 RTX 4070 Ti 슈퍼가 들어간 모델이 199만 원이었어요. 사양 보시면 라이젠 7 7800X 3D 메모리 32기가,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RTX 4070 Ti 슈퍼, 훨씬 그래픽 카드 성능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SSD 1테라,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하고, 이제 SSD만 여기는 아까 그건 500기가 추가돼 있고, 요게 가격이 이제 최종적으로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99만 8천 원이 나와요. 이거 잘 보시면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이거 제가 너무 싸게 팔아서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199만 8천 원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 이거 결제할 뻔했어요. 이거 마지막 결제 당일까지 누를 뻔 하다가, 왜냐면 이거 내가 직접 사다가 당근마켓으로 팔아도 한 2, 30만 원벌것 같더라고. 그래서 살려고 하다가, 아이, 그래도 또 참았어요. 참았는데, 아까 그 컴퓨터보다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40만 원이나 더 저렴하죠. 4070 Ti 슈퍼 쓰는 게 낫지, 뭐하러 RTX 4070을 쓰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분이 여기서 컴퓨터 아직 구입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찾아보시면 정말 성능 좋고 저렴한 컴퓨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컴퓨터 구입하지 마시고 좀더 알아본 다음에 성능 좋고 저렴한 컴퓨터를 구입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언제든 컴퓨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나 영상 아래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Thank you very much.